안녕하십니까, 이현희 박사님. 네, 좀 안녕하세요. 달리셨고, 잘 쉬셨습니까? 네. 오늘은 지금 이현희 박사님을 모시고, 미국의 세계 전략과,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의 전쟁 위기에 대해서 한번 새로운 시각에서 그동안 기존의 학자들이 떠들어대던 것과 달리 실지 팩트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대단히 계속 고조가 되고 있죠. 이건 우리 모두 좀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문제를 학문적으로, 특히 국제정치학 시각에서 분석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요 부분, 군사적 긴장이 계속 고조가 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또 느끼고 있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이런 이제 의구심들이 있을 수 네, 있는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잠깐만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북한에서는 벌써 대한민국을 이제 완전히 제1의 주적으로 보고 있죠. 예. 그래서 한반도의 긴장이라면 우리나라를 남한을 점령을 하겠다는 얘기까지도 공공연히 이제 얘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뭐 과거의 뭐 민족적인 감정을 떠나서 이제는 완전히 주적의 관계다. 뭐 아주 이제 헌법상에서도 이렇게 명시를 하고 경제 관계도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실지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가 있으며. 그다음 북한은 지금 그 핵미사일을 개발해서 상당히 그 핵적으로 전술핵적인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최근에 또 북의 김정은은 또 러시아를 가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받아와서 인공위성도 정찰위성도 띄웠고 또 최근에 바다에서 얘기하는 그 잠수함 테스트도 했고 그다음 이제 발리티스키 미사일 가지고 활공하면서 저궤도에서 단거리에서 예. 그 핵탄두를 갖는 단거리 핵 미사일 실험도 했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그 대한반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일촉즉발에 정말 물론 네. 또 무력을 지금 북한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남한을 대한민국을 제1의 이제 한국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주적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긴장이 고조돼 있고 더불어서 최근에 러시아에서 외무차관이 비공개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예.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러시아의 외무장관 대변인이 또 우리 윤 대통령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너무 편향적으로 얘기되는 얘기도 비판을 하고 서로 지금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관계도 지금 상당히 지금 긴장이 고조된 상태로 있고 예. 남북한의 긴장은 또 고조된 상태로 있고 그다음에 미국은 또 최근에 한국과 일본과 같이 군사 동맹을 맺어서 북한의 위협을 막아가면서 막자는 의미에서 보다 더 지금 군사 훈련도 계속 지금 예. 남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촉즉발의 긴장은 지금 굉장히 고조된 상태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도 최근에 또 일전에도 나토에서는 소위 일본 동경에다가 나토의 그 사무실을 둘 정도로 해서 예. 나토의 그 북태평양 방위 조약의 나토가 좀더 개념을 넓혀가지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나토는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10년간의 그 장기적인 그 군사 계획 예. 러시아가 침공해 온다는 전제하에 나토의 군비를 좀더 확장하겠다는 얘기도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슐츠가 이번에 미국에 또 가가지고 슐츠는 이제 최근에 이제 독일의 재무장이 상당히 지금 심각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게 어떤 측면에서냐면 최근에 그 터커 칼슨하고 푸틴이 이런 그 인터뷰하는 와중에 몰래 독일의 그 국방장관의 그 실세들이 장성들이 키이프를 갔습니다. 가서 군사 회의를 했습니다.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독일이 이제 재무장을 해서 국방비를 엄청나게 증액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러시아와의 전쟁 즉 전쟁을 대비하면서 긴장을 고조하고 러우전 자체도 굉장히 이제 장기적으로 가겠다 끌고 가겠다는 얘기로 이제 볼수 있고 이런 모든 세계 정세가 긴장이 되는 과정에 우리나라가 이제 더 한반도의 긴장도 하나의 이제 중요한 틀로 이제 예. 보는 거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주제를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의 세계 전략과 이제 한반도 전쟁 위기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물론 이제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이제 국제정치 시각에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한반도 위기 그러면 주로 이제 북한 문제 주로 이제 한반도에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문제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전쟁은 전부 다 국제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전쟁이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강대국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한국은 뭐 미국이나 또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 저 그런 강대국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야수들의 그 세계처럼 힘센 동물이 지배하듯이 국제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강식의 그렇지, 세계다, 그렇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런 그 야수적인 국제 정치 세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대국의 생각을 먼저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모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반도 이제 군사적 긴장 이 문제가 주변 여러 강대국이 있지만 특히 이제 미국과 대단히 직접적으로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세계 전략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미국의 세계 전략. 근데 예. 우리 한국은 그동안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전쟁이. 그런 의미에서 그 한번 우리나라의 전쟁이 그러면 국제적인 정세에서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소위 이거 무슨 그 투키디 데스트랩인가 이런 얘기도 좀 한번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게 예예예. 한번 예. 알아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신냉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간의 그 전쟁도 실제 일어나고 있고 긴장이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한반도도 지금 거기에서 그 맞물려가지고 긴장이 이제 고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하버드 이제 그레엄 앨리슨이 2017년도에 예정된 전쟁에 그려놓고 이제 부재를 미국과 그 중국은 그 투키드 데스 트랩을 벗어날 수 있을까? 탈출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재를 달았어요. 그래서 여기 투키디 데스 키워드는 이제, 트랩. 예? 네, 그건 투키드. 시랍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옛날에 그리스 전쟁 때 나온 그렇죠, 얘기. 그렇죠. 투키드 데스 트랩이 이제 키워드인데, 그러니까 중국이 부상을 하고 있고, 미국은 기존 패권국인데, 이렇게 기존 새로운 이제 강대국이 부상을 하게 되면, 기존 패권국과 항식의 갈등 내지 전쟁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그리스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래서 아테네와 이제 그 스파르타. 스파르타가 기존 패권국이었는데 아테네가 이제 그 부상을 하니까 스파르타가 이제 fear, 두려움, 두려워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 이제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그레엄 앨리스는 그 기존 패권국의 이제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 사례 역사적으로 쭉 통계를 뽑아봤더니 16개 유사한 사례가 있더라. 16개. 어디에서? 우리나라 아니면 세계 아니 그러니까 전 전쟁이? 세계적으로 아, 세계적으로 그 16개 투키디 유사한 데스트랩에 관련돼서 일어난 전쟁이 한 16개가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1차 대전 세계 같은 전쟁. 경우도 당시 이제 영국이 패권국이었는데 독일의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러면서 독일이 부상하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와 유사한 사례, 그러니까 16개의 유사한 사례 중에서 무려 12개 사례에서 전쟁이 일어났대요. 그 그레엄 앨리스는 이런 사례만 놓고 다시 봐도. 하면은 강대국과 강대국 사이에 신흥 강대국과 기존 강대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그렇죠. 속에서 전쟁이 발생하는데 그런 전쟁의 사례가 세계적으로 16개 중에 12개가 바로 그런 사례 중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얘기죠. 근데 그런 사례를 제시하면서 지금 미중 패권 전쟁도 그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실제로 하게 되면 뭐 인류한테 그래도 굉장히 큰 그러니까 위험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국내 이제 꽤 많이 이제 소개가 되고 번역도 돼서 알려져 많으니까 논의가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만든 용어인데, 그런 식으로 보면, 이 한반도도 역사적으로 한반도 트랩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트랩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왜냐면, 이 한반도 주변에서 두 개의 강대국이, 두 강대국이 패권이 각축을 하거나, 패권이 교체할 때, 반드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한반도 트랩은 투키데스 트랩보다 더 위험해요. 왜냐면, 아까 투키데스는 투키데스 트랩은 16개 사례 중에서 12번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반도 트랩에서는 거의 100%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 과거의 역사적으로 봤을 예. 때, 그런데 딱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사례가 딱한 번밖에 없어요. 고려시대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국전쟁 보면은 그 미소 그 패권 그 각축하는 와중에서 한국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어서 병자호란 이거 명나라 명청 교체기 때 전쟁이 아, 일어났던 거 명나라와 청나라 교체기 때 그렇죠? 내 병자로 일어났죠. 고려는 언제 망했죠?
원나라와 명나라 패권이 교체할 때 고려가 망했잖아요. 그렇죠. 고려도 그러니까 강대국 원과 명이 교체기에 그렇죠. 망했다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고구려 멸망한 것도 그냥 우리는 거기만 주로 들여다보는데, 그때 당시 수나라, 그다음에 당나라가 있었고, 중국 쪽에. 그다음에 북방에 이제 돌궐이 있었습니다. 돌궐. 돌궐에 이제 그 세계 이제 패권을 갖춰온 그런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서 돌궐과 고구려가 손을 잡게 되면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수나라 당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를 제압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이제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병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신라와 이제 손을 잡고서 이제 제압을 하게 되는데, 신라가 조그마한 나라 있지만 신라와 손을 잡으면서 병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우리 이제 고조선 있잖아요. 고조선. 고조선도 어떻게 망했냐면은, 그때 이제 한나라가 있었고 북방 쪽에 이제 흉노가 있었잖아요. 흉노와 그 한나라 간에 굉장히 치열한 그 패권 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라도 흉노와 위만조선이 손을 잡으면 한나라가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계속 그 외교 사절을 보내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같이 잘 지내자고 이런 제안을 했는데, 위만조선이 그걸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만조선을 정벌하고, 거기에다 이제 한사군을, 우리가 잘 한사군을 설치하잖아요. 한사군을 설치해놓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흉노의 왼팔을 자르기 위해서 한사군을 설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흉노의 왼팔을 자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고조선 멸망이 단순히 한반도 내에서 사건이 아니라 그런 세계 전쟁, 그 당시 국제적인 결국 우리나라의 그 외세 전쟁이라든가 모든 게 결국은 전체적인 세계 정세 속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렇죠. 그렇죠. 좋은 말씀이네. 한반도 트램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역사적으로 우리 모든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들은, 외세 전쟁들은 다 이런 한반도 트랩의 과정 속에서, 네, 그래서 강대국 저는 이제 간의 한반도 갈등 트랩 속에서 그런 말을 일어났다.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분석적인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분석적인 개념.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하려면은 정치적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치 윤리가 필요하잖아요. 정치 윤리. 국제 정치 윤리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정치 윤리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꼽을 수,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게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는데,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가 정치 윤리를 설명해서 두 개의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책임 윤리고 하나는 신념 윤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정치의 세계에서는 무력, 무기 같은 무력이죠. 무력을 합법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 중에 하나로 무력을 동원할 수 있다. 비정치 세계에서는 무력을 동원할 수 없잖아요. 그게 정치 세계의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세계에서는, 일반 비정치 세계에서는 다른 정치 세계의 독특한 특수한 그 윤리가 요청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무력을 행사하게 되면 사람이 죽잖아요. 국가는 무력을, 그러니까 독점한 무장 집단이잖아요, 국가. 국가가 무력을 행사하게 되면은 전쟁을 하게 되고, 대내적으로는 이제 경찰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무력은 굉장히 그 악마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굉장히 그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무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정치 세계에서 이게 필요 악처럼 무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러면 이 무력을 행사할 때 굉장한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그왜 책임 윤리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북한을 좋아하든 싫어, 미국을 좋아하든 이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무력을 행사했을 때,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했을 때그 행동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행동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대단히 신중하게 따지고 난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치적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 이걸 책임윤리라고 그럽니다. 반면에 신념윤리는 이제 그것과 정반대 윤리인데, 신념윤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최고예요. 죽든 살든 자기의 행동의 결과는 전혀 책임지지 않아요. 전혀 관심 없어요. 자기의 신념만 최고예요. 이게 신념윤리는 사실 종교윤리라고 했어요.
순교자들은 자기 종교적 신념 가지고 이렇게 죽고 그러잖아요, 순교자. 그렇지. 신념 윤리. 그래서 이 신념 윤리는 정치의 세계에서 최악의 윤리입니다. 정치의 세계에서는 절대로 신념 윤리 가지고 행동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국내에서도, 국내 이제 경찰력, 이런 무력 가지고 싸우는 것도 위험한데, 국제정치 세계, 핵무기가 있는 이런 세계에서 신념 윤리 가지고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공멸하는 거지, 다 죽는 거지, 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심각한 건 뭐냐면은, 이 한국은 지구상에서 주자학, 유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인데, 이 주자학 또는 이 신유교는 신념 윤리를 정치 윤리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한국 정치판에서는, 조선 정치판에서는 신념 윤리가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신념 윤리에서 정치인이 타협이 되겠어요? 타협 안 안 되잖아요. 되겠지. 그러니까 신념 윤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당제에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신념 윤리를 가지고서 국제 정치를 따질 바라보니까. 보면은 신념윤리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지금 그이 아랍의 전쟁,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도 보면은 이게 신념윤리의 전쟁이지 그렇죠. 실질윤리 전쟁은 아니거든. 따지고 보면 예, 그냥 자기 그렇죠. 그렇죠. 종교 신념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남북한 전쟁 같은 거, 이걸 어떻게 보냐, 또 그것도 나중에 분석해 볼 만하네. 이 남북한의 전쟁은, 소위 신념 윤리의 전쟁으로 일어난 거냐, 책임 윤리의 전쟁이냐, 이것도 어느 면에서 따져봐야 아, 되겠네. 신념 윤리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남한하고 북한은 항시 그냥 이념 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한거 아니야. 그렇죠. 자기네가 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럼 뭐 지금도 그런 거 아니야, 서로 가지고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신념 윤리로 일어난 우리 한반도 전쟁은 그 당시 미국이라든가 중국이 결국은 큰 세력적인 그 정치적인 그뭐 투키디스 트랩이라든가 뭐 한반도 트랩의 과정에서 우리 일어난 거 아닙니까? 따져보면은. 예. 그럼 그렇게 봤을 때이 사람들은 어떤 윤리를 가지고 신념이야 뭐 아니면 뭘한 거예요? 이렇게 따져본 말이야. 아, 이제 그각 그거는 이제 나라마다 그지? 이제 특성이 있는데 네, 그럼 예, 따져봐. 미국은 그럼 어떤 입장에서 이 미국은 가장 대표적으로 신념 윤리가 지배를 합니다. 미국 정치를 지배하는 것은 신념 윤리다. 그리고 미국이 수행한 모든 전쟁은 다 십자군 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물론 유럽도 있고 뭐저 러시아도 러시아 정교가 있고 그러지만 그거는 많은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이 저렇게 지금 끊임없이 전쟁을 계속하는 거, 그 다음에 전쟁을 해도 이게 전쟁 이론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십자군 전쟁입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왜 패우냐고요. 미국이 수행하는 모든 전쟁은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신념 윤리, 책임 윤리 그 개념을 가지고서 베트남 전쟁, 뭐 이라크 전쟁 이런 걸 분석한 그런 논문도 써보고 그랬는데 거의 다 신념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뭐 손자병법도 있고 중국에 굉장히 많은 병법들이 있잖아요. 중국은 그 전통이 그 책임 윤리에 가깝습니다. 책임 윤리. 그러니까는 이 저, 그런 의미로 보면 러시아도 아, 마찬가지죠. 러시아도 러시아도 그래. 무슨 신념 윤리란 개념이 걔네도 없지. 그 신념 무슨 뭐 종교 전쟁이 그런 거 없지. 뭐 예, 걔네들은 그냥 신념 그렇죠. 윤리의 측면에서 봐야지 그러면. 러시아도 이제 저희가 그뭐 이제 논문을 써본 적이 있는데, 뭐 스탈린 대위 정책 이런 거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러시아는 이제 클라우제비츠라고 해서 이제 서양에서 가장 유명한 군사 전략 그 사상가가 있잖아요. 러시아 지금 뭐 푸틴도 그렇고, 푸틴의 그 대위 정책도 그렇고, 클라우제비츠 그쪽에 굉장히 많이 부합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화제를 우리나라로 봐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면은 이제 신념 윤리에 의해 가지고, 전쟁들이 남북한 전쟁이 일어났고, 또 그런 신념 윤리를 가진 미국이 지금 또 우리나라를 지지하고 있고, 지금 그러면 결국은 지금 새로운 우리나라 긴장 고조가 되고 있는 이러한 측면은, 그리고 신념 윤리를 가진 강대국 미국과 신념 윤리에 놀아나고 있는 우리 한국의 정치자들이 정치 권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협회해가지고 지금 이런 분위기 아, 일어나는 거 아니야? 예. 제가 그렇다면 이제 이게,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상당히 이게 뭐 전쟁을 뭐 이렇게 막으라고 뭐 이게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 신념을 가지고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또 그러면 해결할 수 이제 있겠냐 하는 또 문제가 나오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제 굉장히 그 도그마틱한 건데, 예전에 그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 프레주디스, 이거는 아톰, 원자, 아톰보다 깨기가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치세계에서 이 도그마가 최악의 윤리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그 조선 주자학 전통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굉장히 도그마틱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정치권 여야 합의 안, 타협 안 돼, 대화조차도 좀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죽기 아니라 서로가 왜? 죽을래 뭐 서로 헐뜯는 세상 아니냐. 당시 자기가 옳고 타자는 이단시하고 배척해야 되고. 종교적인 전통이에요. 근데 서양에서는, 적어도 유럽에서는, 17세기 전후, 그 종교전쟁을 한 100년 정도 치르고 나서야, 아, 정치와 종교를 이렇게 분리시켜야 되는 거구나. 정치 세계에서는 신념윤리를 이렇게 분리시켜야 되는 거구나를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이제 마키아벨리라고 굉장히 유명한 정치 사상가가 있잖아요. 마키아벨리 정치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신념윤리를 정치 세계로부터 분리시킨다. 종교 좋은 일 대신. 했네, 그럼. 발전했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마키아벨리 사상이 이제 실제 정치 현실로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쟁이, 유럽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났지만, 종교전쟁은 이제 사라지게 돼요. 종교전쟁이 사라지게 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럽이 갖고 있는 뭐, 나토라든가 유럽, 저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이런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 신념 윤리대로 가고 있나, 이게 완전히 슐츠가 가가지고 저렇게 지금 독일에서 농민들이 지금 뭐 데모를 일으키고 어렵다고 해도 이 국민들의 참을 때까지 뭐좀 참고 있었던 좀 반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계속 그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그래요. 소위 EU 그 연합에 있는 그 수장들은 정신들이 다 국민들이 그 비판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들. 그러니까 소위 신념윤리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이 군비를 더 확장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니까 외부의 위협이 있다. 러시아라는 위협 세력에 의해가지고 유럽이 곧 망할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러시아가 2차 대전 때 독일 내 나치로부터 해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프로파간다를 계속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면서 군비 확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게 심지어 네. 이런 그 관료들이 뭐 정치 관료들 한 나라가 아니야. 뭐 유럽의 모든 나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지금 내저 이번 벨 통신에서도 얘기했지만 낸시 펠로우가 어디 연설하는데 다 국민들 그 시민들이 청중들이 같은 민주당 당원이에요. 왜 팔레스타인 그렇게 저 불쌍한 사람들 저 폭탄 터뜨리고 이스라엘 지원해 주냐? 이랑 낸시 펠로우한테 막 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의젓하게 자기는 자기대로 갑니다. 이건 힐러리 클린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민주당 당원들이 너왜 이렇게 나쁜 짓 하는데 너는 이렇게 허허 웃으면서 너는 너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한다고 그러면서도 자기 정치력을 가지고 이렇게 쥐어가 짜고 이렇게 정책을 가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미국이 최근에 뭐 트럼프하고 바꿔서 정권이 바뀔지는 몰라도 그 집단들은 민주당의 그 집단들은 소위 글로벌리스트들은 그렇게 가고 있고 유럽도 유럽에 있는 그 테크노폴리티칸 정치 집단들은 유럽 국민들하고는 사실 이반되게 군비를 증강하면서 물론 자기네들 뭐 이익은 보겠지만은 이 전쟁을 확대하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예. 봐야 되나 이게 뭐 국민들이 그냥 참 딱하다 한심하다 유럽도 지금 그렇다 국민들이 그럼 어느 정도 그걸 억제해서 막아줘야 되는데 이게 뭐좀못 막고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그래서 국민들을 좀 타락시킨 건 마찬가지 LGBT 해가지고 막 정체성 스트라테지 또 자유를 너무 신장한다 국가의 장벽을 없앤다 해가지고 소위 글로벌리스트들이 막 그리고 무너뜨리고 그냥 소위 그 카오스 이론이야 혼란 이론을 가지고 모든 유럽을 갖다 이렇게 막 그건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근데 얘네들이 그러면 불쌍한 민초들 민중들은 그건 어떻게 그것을 거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 선진국들에 그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뭐 정신없이 지금 분석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뭐 미국이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가야 되고 유럽이면 옛날부터 선진국이니까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를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아사리판이 지금 이전 세계 정세고 그렇습니다. 국제 예. 정세가 지금 아사리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고 하느냐 이 문제. 예, 뭐 그러니까 좋은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 30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30년 전쟁.
그다음에 30년 전쟁을 종결시키면서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 베스트팔렌 조약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베스트팔렌 체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국제정치에서 그게 유럽에서 한 300년 정도 지속이 되면서 종교 전쟁은 사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유럽이 1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패전하자.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뒤늦게 개입을 하잖아요. 개입을 하면서 이제 1차 세계대전 이제 정리할 때 이제 프랑스에서 베르사유 조약 이런 거 체결하잖아요. 근데 윌슨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미국이 개입을 하면서 베르사유 체제가 전복됩니다. 베르사유 체제가 전복됩니다. 그때 베르사유 체제에 참석했던 이제 프랑스, 이제 클레르 왕수가 뭐라고 했냐면은, 윌슨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 대화가 안 듣네요. 자기는 정치가인데, 정치가는 이제 종교가 이제 분리시켜서 뭐 이야기하는, 윌슨하고 이야기하면 꼭 목사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니까요. 그때도 미국은, 그랬구나. 예. 네. 그래서 미국은 유럽 니네들 베스트팔렌 체제 이거 완전히 무시하고, 미국 자기네들이 새롭게 판을 깔았어요. 미국네 방식으로.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저 2차 대전 이럴 때 이런 걸 겪으면서 독일은 미국한테 이제 완전히 이제 제압이 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그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푸틴 칼슨하고 그저 대담할 때그저저노 노르트 스트림 그 폭파했을 때왜 독일에서 이게 저저저저 반항을 아무 얘기도 않고 있는지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푸틴도 그것도 나도 참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랬어. 그러니까는 그런 과정에서 완전히 지금 제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클 허드슨 같은 경우도 독일이 그저 미국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못하고 순수히 이제 따라가기만 지금 하고 있다 주도. 그래서 금세기내 독일은 미국한테 3번 패배했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독일은 지금 경제가 가서 그 노르도 그 송유관 그 폭파시킬 때도 아무 소리 못 하고 있지. 지금 아무 소리 뭐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그 정식적으로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이 폭파는 이제 미국이 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스위스 뭐 어디서 검찰에서 과연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독일 애들이 그 후를 지금 하겠느냐. 이제 지금 뭐 예. 독일의 일부 야당은 또 얘기를 합니다. 독일의 현 수출을 반대하는 야당들은 또 목소리를 내지만 이게 국민들하고 어떻게 지금 사실 독일 그 농민들의 요 최근에 한 일주일 이상 2주일의 그 농민들의 그 트랙터 데모는 심각한 겁니다. 독일 사회를 지금 근간을 무리 프랑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프랑스도 지금 그 트랙터 몰고 가서 이제 분뇨 같은 거 뿌리고 막 그래요. 관공서에 세무서에다가 그냥 뭐 비료 뿌리고 분뇨 뿌리고 뭐 쓰레기 막 버리고 그럽니다. 그 심지어 뭐 지금 이태리 뭐 지금 뭐 벨기에까지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그냥 쥐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근데 이 나토가 마찬가지, 나토를 그럼 누가 만든 나토? 미국인 만든 건 나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토가 지금 실질적으로 처음에 91년도까지만 잠잠하더니 클린턴이 와가지고 뭐 러시아 무너지면서 그 바르샤바 조약국들이 해체된 상태에서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다 바르샤바 조약국들을 지금 나토로 흡수했다고. 31개까지. 완전히 러시아, 벨라루시 빼고는 우크라이나 빼고는 다 나토예요,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미국의 전략은 유효하게 먹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포위하는 거로 뭐 전쟁이 나고 뭐 어떻게 하면도 불구하고 미국은 야금야금 자기들이 할수 있는 전략을 확보하고 지금 심지어 독일을 보러 10년간 지금 실추가 좀 가서 바이든하고 협의한 대로 독일의 재무장을 해서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하여튼 뭐 지키자면서 이 무력을 증강하면서 좀 긴장을 고조화시키는 게 31개의 나토 회원국을 지금 만들어놨다. 심지어는 지금 일본이나 한국하고 거기도 나토의 옵저버 자격으로 더해가지고 전 세계를 나토화할 수 있는 이런 그 군사 동맹. 그 미국은 그거 외에도 엄청나 많은 군사 동맹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뭐 아쿠스라든가 뭐 쿼드라든가 뭐 IS. S2였던가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게 참 우리가 지식인들이 볼때알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한국 지금 입장 한국 미국 이렇게 나토가 이렇게 뭐 긴장 오늘 우리 한국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추세를 볼 때는 한국은 문재인 정권 때보다는 조용 그때 나름대로 조용하다가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는 상당히 그 미국 쪽의 그 정책을 그냥
옹호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한다.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지금 다 내부는 알 수는 없지만, 미국에서 그동안 쭉 해온 정책들을 보면, 그 젤렌스키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국가의 어떤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이런 그 리더들은 제거를 하고, 그러니까 우호적이고, 미국의 이제 고분고분한 이런 그저 리더들 자꾸만 세우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어제 참고적으로 그것만을 얘기할게요. 그게, 그게 푸틴도 한 얘기인데, 2008년부터 이렇게 나토나 영국이나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손을 써요. 입지를 한다고 2000, 그러니까 벌써 그전부터, 소위 그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 때부터, 그 2000년도 초부터 미국과 서방은 뭐 색깔 혁명이다, 뭐 오렌지 혁명 하면서 이게 우크라이나를 자기 쪽으로 끌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띄우려고 하죠. 없애려고 하죠, 러시아랑. 그렇게 해서 결국 2014년 마이단 폭동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돈바스 전쟁이 나면서, 이제 그때 이미 이제 푸틴이 얘기를 그다 했어요. 그 덕후카슨 때도. 그래서 이렇게까지 2008년부터 들어와서, 심지어는 2014년 때는 이렇게 됐다는 거야. 나토군이 그 공항,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공항을 군사기지화 해가지고 완전히 자기네 이저 군사적인 전쟁 대치 상태까지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크림을 러시아가 갖고 있지 않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뭐 크림까지 먹어가면서 전체적인 러시아에 대한 그 흑해의 젖줄이 끊어지고 군사적으로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2014년 이후에 이제 돈바스 전쟁도 일어났지만 전쟁이 2022년에 러시아가 들어가게 된 원인이 됐다고 설명을 쭉 이제 하더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죠, 미국은 상황을.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한두 해한게 아니라 10년, 20년 전부터 이렇게 씨를 뿌리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 소로스 얘네들부터 해서 뭐 이렇게 인권이다, 자유옹호다, 뭐 이렇게 인권신장 이러면서 이 자기네 세력을 확대하는 게 이제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이제 걸리는 거죠. 민족주의 뭐 이런 거다 빼버리고 자기한테 말잘 듣는, 뭐 지금 그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거기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의 그 말을 듣는 사람들만 이제 하고 있는 거고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그 네타냐후를 지원하는 거지 이스라엘을 지원하지 않는데요. 이제 마이클 어더슨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은 지금 네타냐후에 많이 이제 비판적이고 때는 또 그건 맞죠.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데 그 관심 없고 그냥 자기네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언론 이렇게 보면은 마치 또는 어떤 사람들은 네타냐후가 미국을 이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는 그거 아니고 미국이 강대국이 저기를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트럼프가 혹시 대통령이 되더라도 4년 후에 이제는 이제 트럼프도 못하니까 그 후에 미국이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을 때 대비해서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그 세계 경영도 아니고 세계 이제 파괴인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토를 또 이렇게 10년 이상 강화시켜서 러시아에 그 대항하는 세력으로 하고 독일에 재무장 시키고 일본도 재무장, 일본도 엄청 많은데 지금 재무장하게 지금 일본의 일본 GDP의 얼마를 뭐 국방비에 올린다는데 그러나 일본의 정권 집단이 그렇게 나갑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또 거기에 맞는 또 상황에 대응한 또 먼저 또 뭔가 나오겠죠. 이제 머지않아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소위 그 국방부 장관이 뭐 이렇게 떠들면서 우크라이나에 인간적으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입질로 하나씩 띄워보는 거죠. 국민들의 여론도 보면서 이 여론조사도 하려고 하고 있으면서 향후에 지금 더 미국이 가고자 하는 입장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흘러갈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정말 남북한 경제 저 긴장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해로운 것이든지 이제 우리가 잘 판단해 보아야 될 사안이다. 그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다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한테 절대로 도움이 될수 없고요.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왜 도움이 될수 없는지.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신념률, 책임률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 레이몽 아롱이라고 이제, 그 프랑스의 이제 유명한 그 사회학자였고, 애쓰면서 이제 국제정치에 이제 많은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 레이몽 아롱이 쓴 Peace and War라고 하는 국제정치 이론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지금까지 나온 국제정치 이론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저 아롱도 이제 배배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국제정치 윤리, 국제정치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윤리에 입각해서 그 행동을 해야 되지.
신념 윤리로 무장한 사람은 절대로 아이간 국제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냐면은 말이나 글로 쓰는 사람조차도 책임 윤리에 입각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주장은 주장이고 지금 실제 뭐 미국이나 하는데 책임 윤리로 가는 게 아닌데 현실은 그렇지, 지금 다 그렇죠. 신념 윤리로 그냥 뭐 죽기 아니면 살기 뭐 살기 그러니까 죽는 거는 아니 미국도 그잘줄 수가 없는 거죠. 한반도 지금 그 군사도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는데, 요거를 좀더 분석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이제 보자,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만도 항시 지금 전쟁 위협이 있고, 또 중국이 침략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이저 한국도 뭐 가만히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없이 많은 그 워게임, 그 시뮬레이션 이런 걸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 다 결론들이 다르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또그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들여다볼 수도 없고. 그러면 이런 지금 위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느냐?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참조할 그 사례가 있는데, 그 좋은 학자가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클라우제비츠입니다. 칼폰 클라우제비츠는. 클라우제비츠가 이제 유명한 전쟁론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전쟁을 연구할 때는 항시 가장 최신 연구를, 그러니까 최신 전쟁을 연구를 해야 된다. 가장 최신 전쟁. 최근에 일어난 전쟁,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국도 굉장히 그 맹렬하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쟁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한반도 전쟁 위기가 이렇게 고조가 되어 있는데, 대만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 거냐. 이 문제를 그래도 가장 그 최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투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가장 최근의 전쟁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저 멀리에 있고, 이스라엘 전쟁 멀리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무관한 거가 아니라, 우리 굉장히 잘 거기를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거기를 잘 들여다보면은 뭔가 이렇게 유사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보입니다. 뭔가 유사하게 반복되는 패턴이니까 리커링 패턴이 보여요. 근데 이게 패턴은 유사하게 반복된다는 것은 사람도 이제 그 습관이 있으면 자꾸 행동이 유사하게 반복이 되듯이 그 패턴 자체 어떤 그 관성이 있기 때문에 잘안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패턴을 참조하면서 그 패턴이 우리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경우에 유사하게 반복될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대만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 그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위기 상황, 전쟁 위험 상황, 요거를 분석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여기에서 지금 반복되어 있는 패턴 이런 것들을 잘 식별을 해서 요거를 참조해서 우리가 어떤 대처 방안 이런 걸 보세요. 그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 무슨 뭐 언론인들,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 전쟁 분석하고 그러는데, 제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지만, 제가 볼때 최선의 그런 분석자, 그러니까 두 사람을 발견했는데, 한 사람은 이제 마이클 워드슨, 미국 경제학자고, 다른 한 사람은, 자크 모어라고 해서 이제 스위스 정보장교 출신인데, 마이클 워드슨은 경제적인 경제학자니까, 경제의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인 특별한, 측면에서 이제 예. 최근의 전쟁을 이제 분석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자크보는 이제 정보장교였기 때문에 군사 전략, 그 다음에 정치, 그 다음에 또 실제 그 현장에 또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탁월한 분석을 했는데, 자크보 이런 책들은 나중에 번역을 해서 한국 사회에 좀 소개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마이클 허드슨이 보는 이제 최근에 일어난 전쟁을 마이클 허드슨은 어떤 시각에서 보고 예. 있느냐가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볼 만하고. 또 하나는 그 자크 보어라는 사람이 그 정보장교 출신인데 그러한 그 전략 전술이라든가 현재 실시 일어나는 그또 예. 실제 전선에도 참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고 있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 분석을 보면 하나의 패턴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이것이 예. 이제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라든가 대만 전쟁에도 다시 이 패턴이 습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모든 전쟁에 다 미국이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중요하지만, 일단 미국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마이클 허드슨이 우리나라 그 언론에도 이제 번역에 소개가 됐는데, 미국의 세계 전략을 굉장히 간략하게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세계 전략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의 지금 경제 체제가, 그러니까 산업 경제, 뭔가 이렇게 물건을 생산을 만들어내나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 자본주의 돼 있다는 거죠. 자체 내에서 뭔가를 이렇게 생산할 수 하는 그런 능력을 거의 다 상실했단 말이에요. 금융 자본주의. 근데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필요한 물건,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만드는 것들을 가져와야 돼요. 미국 경제 그렇죠. 그렇죠. 금융, 그러니까 좋게 쉐어들 말해서. 경제가 아니라 금융 경제가 생겼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게 미국의 되죠. 관심사는 그 자원이 풍부한 나라. 자원이 풍부한 나라. 이런 데가 1차적인 타겟인데, 지금 현재 허드슨 얘기로는 러시아, 중국을 타겟으로 잡아서, 또 이제 패권 그 경쟁 측면에서도 어떻게든지 러시아와 중국의 힘을 이제 약화시키는 거가 지금 주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는 이 세계의 나라로 쪼개겠다. 세계 나라로. 러시아 남부, 중앙아시아, 북부, 이렇게 세계로 나누겠다. 그 다음에 그 러시아를 이렇게 짜게 놓고, 거기에서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이제 사실 약탈이 이제 쉽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타겟이 이제 중국이다. 그러니까 중국도 한 세 조각 정도 이렇게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 직접 핵무기 가지고 싸우기 어려우니까 중국, 그 러시아 그 주변에서 이제 색깔 혁명 같은 걸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계속 조장해서, 거기에서 색깔 혁명이 일어나서 그 세력들을 수단으로 대리전쟁 같은 걸 일으키는 거. 요게 책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허드슨이, 미국은 탈산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서는 자기네가 생존할 수 없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미국은 계속 전쟁을 해야만이 그 지금 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클 허드슨이 지금 이스라엘 전쟁을 보는 시각도 굉장히 독특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거기에 주로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데, 허드슨은 그냥 미국이 이제 그 주역이라는 거니까, 미국이.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하마스 팔레스타인 전쟁을 분석하기 이전에 먼저 그9.11그 예를 드는데, 9.11과 이라크 간에는 직접적인 뭐 연관이 없답니다. 근데 9.11이 딱 터졌는데, 그때 그 부심이 돼서 국방부 장관했던 럼스펠드가 밑에 참모들한테, 야, 이 9.11과 이라크 간의 연결고리 무조건 찾아와. 이렇게 이제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11 테러가 딱 터지니까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이라크를 이제 침략할 수 있는, 침략하고 싶었던 거죠. 또 실제로 침략을 했고. 왜? 거기에 이제 석유라는 많은 자원들이 있고. 그래서 그걸 약탈하기 위해서. 근데 그와 똑같은 일이 지금 중동,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니까.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아웃포스트, 전투기지, 그 다음에 불침 항공모함,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 이렇게 간주한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교두보로 해가지고 그쪽 이제 패권을 유지하는 그런 적인데, 시스템. 네.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이용해서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그걸 빌미로, 그러니까 이란을 제압하는 거예요. 이란을. 그 마이클 허드슨의 요 글이 나온 지한그한 두어 달 정도 되는데, 지금 계속 언론 보도를 보면은 미국이 이제 이란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란을 제압할 경우에 이제 중동의 그런 그 자원들, 패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더 결정적으로 중국 1대1로가 거기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1대1로. 1대1로 중간을 이렇게 와해시키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좀 참고로 더 하자면, 이제 사실 이란은 그 군사적으로 공략하기 쉽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네. 나라가요. 그래, 뭐 항공모함도 그렇고 이란을 치려면 참 어려운 게 지형적으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란이라는 위치가 국가가 참그 정복하기 쉽지 않은 나라다, 미국으로서는,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자지구에 이제 그 가자지구를 없애야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평탄해야만 결국은 안정적으로 그 지역에 관리가 할수 있다. 이란도 견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 항구의 이름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항구를 안정적으로 지켜야만이 인도에서 유럽까지 갈수 있는 새로운 이제 항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번 가자 지구를 없애야 된다. 만약 거기 가자 지구에 하마스가 있으면 그 항구 자체가 위험해진다. 이런 이제 전술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그래서 전쟁은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은 죽어가지만 뭐 미국이야 뭐 사람들 거기서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그렇죠. 지금 그 이란을 제압하기가 쉽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이제 좀 들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미국이 그렇게 이제 전략을 세우고 이제 그걸 원하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성공을 했느냐? 성공하느냐? 이건 또 별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게 뭐냐면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이 여러 그 전쟁들을 많이 수행을 했잖아요. 네. 거기서 다 졌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요건 있습니다. 전쟁을 지고 이기고 그거보다도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군수물자라든가 군산 산업들의 그 경제 활성화 역할이 더 크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전쟁이 이제, 진다고 해서 물론 세력이 약화되지만 끊임없이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이크 허드슨이 로마하고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 로마도 이제 그런 식으로 국민 전체의 어떤 복지랄지, 국민을 위한 어떤 생산이 아니라 소수 그 과두들, 올리가르, 그러니까 요놈들만 이제 배를 채우는 이런 식으로 유지하다 결국 이제 망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똑같이 그 걷고 있다는 거예요. 약간 그 길을. 근데 이제 시간, 방금 막, 이제 바로 망하지는 않지만 그 길로 지금 계속 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볼 그런데 수도 있겠죠. 한국 전쟁 이후에 그 걸프 전쟁 때좀 바짝 있지만 다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미국이 왜 전쟁에서 지는 거지? 그러니까 Why America Lose War? 이런 책이 나오고 있어요. 약간 이런 책도 나오고. 근데 이런 책을 보면은 아까 이제 클라우제비츠 잠깐 말씀드렸는데 미국 전쟁 수행 방식이 클라우제비츠 군사 전략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미국도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되니까 도저히 이해를 할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 자기네가 지게 됐지? 이해를 할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클라우제비츠 그 전쟁론을 다시 영어로 열심히 번역을 해가지고 그 자기네 이제 베트남 전쟁 분석을 해봤더니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게끔 돼 있더라.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소책제로 만들어서 뭐전 정치인들한테 다 돌리고 사관학교한테 다 돌리고 앞으로 우리는 꼭 클라우제비츠 방식으로 전쟁할 거야. 그렇게 국회 다짐도 그래가지고 수행한 첫 번째 전쟁이 걸프 전쟁입니다. 걸프 전쟁 오래 안 끌었잖아요. 근데 걸프 전쟁 한번 하고 원래 자기네 스타일로 다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왜냐면 워낙 그저 지배적인 그런 그 정서 문화 저 정치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이 반 클라우제비츠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고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그랬어요. 압도적인 물량을 가지고서 무기를 가지고서 전쟁을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이게 계속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채택한 게 뭐냐면은 대리전쟁입니다. 대리전쟁. 프락시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도 대리전쟁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이제 중동전쟁, 그 이스라엘 그 전쟁도 미국은 이 전쟁을 그 이란, 자기네들의 주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이니까 힘을 약화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대리전쟁.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 그 희생을 시키면서 러시아 힘을 점점 이렇게 약화시키는 이게 이제 목표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리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대리전쟁에서도 지금 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그 아까 말씀드린 자크보가 이제 요런 책을 최근에 얼마 전에 냈는데 그 자크보가 이제 The Russian Art of War 러시아 이제 군사 전략. 그 부제가 뭐냐면 왜 How the West Led Ukraine to Defeat.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 무기 갖다 주고 많은 걸 지도를 하는데 어떻게 미국과 서방은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패배하게끔 만들었는가? 이제 패배로 이렇게 몰았는가? 이게 부제입니다. 책을 보니까 군사 전략
측면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없게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이 저기, 콜린 그레이라고 해서 이제 군사 전략을 연구하는 그 학자인데, 미국이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을 보고는 이런 제목, Weapons don't make war. 무기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다. 무기만 가지고 전쟁하는 거 아니다. 미국 비판한 책입니다. 이 책도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클라우드 제비츠는 전쟁의 본질을 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란 뭐냐?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정치적인 능력, 안목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고, 군사 전략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미국은 그 무시하고 그냥 무기, 압도적인 무기 물량 공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비판한 책이거든요. 근데 지금 젤렌스키, 우리 다 알고 지금 젤렌스키는 코미디언이잖아요. 뭔 정치를 알고, 무슨 군사 전략을 알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아주밖에 없더라고, 보니까. 거기에다가 미국 무슨 뭐, 온 나토 동맹국들 동원해가지고 엄청난 돈과 물량, 신무기 무기 쏟아주고 달라달라, 했다, 그게 신무기를 됩니까? 달라 그러지. 그 러시아말로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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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무기만 준다 달라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해가, 그거는 전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때 예전에 장제석과 모택동이 싸웠을 때, 미국이 장제석 얼마나 많이 지원해줬습니까? 물량 얼마나 많이 지원해줬습니까? 근데 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자크보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제 미국이 패배했다. 그러니까 요런 그 결론적인 이야기, 이런 이제 책을 냈는데, 근데 미국은 계속 이런 식의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 국력이 얼마나 그 소모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제 주목하는 건 뭐냐면, 지금 그렇게 그 대리전쟁 하는 거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갑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은 그건 죽어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은 러시아 이제 힘을 약화시키는 거가 목적이기 때문에 전쟁이 지더라도, 만약 희생이 되더라도 전쟁을 장기간 끌면서 전쟁을 계속하면서 러시아 이제 힘을 소진시키는 게 목표란 말이야. 중국도 똑같이 그렇게 할 거라고. 그 시진핑이 2023년 7월 4일날 상하이 협력기구 거기에서 연설하면서 그 회원국들한테 이저 색깔 혁명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진핑 올 때도 미국이 중국 주변에서 계속 뭐 색깔 혁명 이런 걸 획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일이 터지면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계속 무기 지원을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대리전쟁을 제목도 하는 이제 신강, 위구르 지역, 뭐, 거예요. 그렇죠. 자유, 뭐, 수호, 뭐, 이렇게 뭐, 국경에서 분쟁 자꾸 일으키고, 뭐, 인도와 국경 분쟁 뭐, 일으키면서 자꾸, 분란을 자꾸 일으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은 지금 대만과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경우에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대충 이렇게 전망이 있어요. 100% 확신할 수 없지만 대충 보이잖아요. 여기에서도 직접 그 전쟁을 중국,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뭐 이렇게 전쟁을 하지 않을 거라고요. 대리전쟁 형태로 올 가능성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 대리전쟁을 할 경우에 한국은 뭐냐면은 주위에 이제 일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 관계를 보면 한국 전쟁 때 요거는 이제 서울대 남기정 교수, 그 다음에 뭐 김일천 교수, 이분들이 요즘 뭐 가끔 이제 자주 그 말씀하시는 건데, 한국 전쟁 때 보니까 일본은 그 기지국가였고, 그 한반도는 전장국가, 실제 전쟁을 수행하는 전장국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패전해가지고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전쟁이 나니까 기지국가는 계속 공장 돌리고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미국을 붙들고서 아태 전략 이런 것도 만들고, 자꾸만 지금 미국과 협력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다 그런 꼼수가 있다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보면은 미군이 가서 직접 러시아와 싸우지 않잖아요. 무기만 주잖아요. 그러면 그 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계속 싸우면서 많이 죽잖아요. 아니, 여군들이 많이 가서 탱크병, 여군이 탱크를 몰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여기에서 여자들이. 그런 대리전쟁이 일어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한국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세계 전략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자기네 희생을 줄이면서 그 중국의 힘을 이제 그 와해시키고 그러면 자기네 패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념주의에 이제 매몰되어 있고 북한에 매몰되어 있고 북한이 워낙 적대적이다 보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북한을 워낙 이제 그 북한을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도 사실 이제 신념윤리인데, 왜 우리는 저 민주주의 세력, 자유주의 세력, 저거는 이제 독재 세력 뭐 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0% 신념윤리. 근데 이게 이제 도그마틱하게 신념윤리에 매몰되면은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긴장이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고 그런 상황이 있고, 이게 지금 한반도 트럼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우리가 책임윤리에 입각해서 굉장히 저 능수능란하게 정치를 해도 이걸 돌파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여튼 이제 실제 한반도에 이제 전쟁이 난다는 얘기는 이제 북이 핵도 가지고 있고, 또 누구는 얘기를 해요. 뭐 한반도에 국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작은 땅덩어리에서 국지전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냥 다 금방 전면전으로 그냥 끝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처럼 그렇게 땅덩어리 넓은 데서 하는 그런 전쟁이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대만도 마찬가지고 조그만 섬나라 하나를 상대로 해서 미국이 그 거점으로 중국을 어떻게 하기도 그렇고, 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거 러우전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러우전과 같은 그 대평원, 대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지역, 그러니까 국지전 자체가 지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국지전 자체가 전체적인 전면전으로, 우리가 대만도 마찬가지고, 만약 전쟁 나면은 뭐 봉쇄, 섬 하나 봉쇄하는 거뭐 잠깐이면 끝이고, 거기다 뭐 무력 그냥 양쪽에서 터지면 끝나는 거고, 거기서 어떻게 할 만한 그것이 없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현재 어떻게 미국이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또 중국이나 뭐 북이 어떻게 군사전략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군 제철은 전쟁이 일어난다. 이제 실질적으로 군사적 위협,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은 상당히 점점 고조되고 있는 건 확실한 거죠. 엄청나게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정세를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의 대리전의 성격을 띠거나, 현재 또 러우전의 전쟁의 양상이라든가, 또 미국 자체가 갖고 있는 국내 정치의 문제, 트럼프가 바뀐다든가, 또 트럼프가 4년을 한그 이후를 볼 때, 장기적으로 이렇게 10년을 내다봤을 때나, 여러 가지로 정치 정세가, 이렇게 한반도 정세는 결코 이제 안정적이지 않겠다 하는 얘기, 이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의견인데, 대만도 그렇고, 또 이것이 미국이 과연 이제 어떻게 더 그러한 그 불안감을 더 증폭시킬 수 있냐. 이건 우리가 좀더 우리가 공부를 해서 실제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과제인 것 같아요. 말을 들어서 미국이 현재 정책이 좀 트럼프로 해가지고 바뀔 수도 있는 거고, 트럼프가 되면은 당장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는 24시간 내에 전쟁을 자기는 종식시킬 수 있다. 또 북한과도 자기는 김정은이하고 직접 협상도 한 상태다. 바이든은 그런 거한 번도 해보지 않지 않냐. 자기는 북한과의 문제 긴장 완화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만 상당히 그 주적 관계. 중국은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중국이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중국 제품 관세를 뭐 600%인가 일반적으로 올려가지고 하여튼 관세 장벽을 만들어서 중국 제품이 뭐 미국에 안 들어오게 하겠다. 이런까지 국수주의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관계를 계속 가질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근데 이렇게 정세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어떻게 될지 모르게, 지금 요동치는 조그만 나라가 이러한 국제 정세를, 소위 한반도 트랩이라든가 소위 투키리데스 트랩에서 벗어나려면은 우리 국민들이 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가 드는데,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정리하자 보면은, 이제 미국의 대리 전쟁이 이제 향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끝내고, 또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전쟁이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 과연 이러한 전쟁들이 다음에 한반도나 대만으로 언제 넘어갈 수 있다는 그 강력한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이 또 어떻게 이제 이러한 그 미국의 태생상, 그 국가가 갖고 있는 본질상, 전쟁은 또 대리전쟁의 형식을 띠든지 어떤 형식으로 한반도나 대만 쪽으로 갈수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또 이제 정리를 좀더 하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미국의 이제 정치를, 우리가 국내 정치를 안볼 수가 없는데, 최근에 지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승리하는 것은 누구나 다 기정사실이지만, 영국이나 또 나토나 독일이나 결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냐면은,
우크라이나가 패하게 돼서 패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유럽으로 러시아가 침공에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패하는 건 좋다. 물론 패하지 않게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계속 우리가 지원하지만, 우크라이나가 패할 경우에 대비해서 나토는 10년간 장기간 군비를 확장해서 러시아를 우리가 막아야 된다. 사실 이런 개념에서 최근에 그 발틱 3국에서 나토군이 9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군사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그 위험하게 지금 스웨덴, 핀란드 지역을 해서 또 발틱 3국을 통해 가지고 나토군이 군사 그 이동을 하면서 그 군사학적으로 러시아에서는 이걸 분석을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이 사람들이 러시아가 침공에 대비, 결국 침공에 대비한다는 의미는 반대로 생각하면 공격을 할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예. 뭐냐? 군사훈련이라는 건 모든 게 그거죠. 방어라는 개념이 방어한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그 공격을 이제 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까지 상정한 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9만 예. 명의 나토군을 들여가지고 이미 군사훈련도 했지만, 나토는 지금 10년간의 방위 전략을 강화한다는 게 이제 명확한 입장이고, 거기에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쪽의 그 세력들을 나토로 업줘보라든가 다시 그 우회 지원 세력으로 또 확보하겠다는 게 나토의 입장입니다. 근데 최근에 독일은 다시 또 며칠 전에 바이든을 만나서 슐츠가 또 얘기를 한바 있고요. 독일은 다시 그 재무장을 해가지고 엄청난 국방비 강화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를 전초기조로 계속해서 군사적 강화를 하겠다. 그리고 독일 자체가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서 국방력을 강화하겠다. 이미 영국은 또 얘기했습니다. 영국은 최근에 미국으로부터 핵무기를 영국에 지금 이전했습니다. 다시 옛날에 그 미국이 철수해간 거를 영국으로 핵무기를 다시 넘어가 전략 핵무기가. 그래서 영국은 핵무기까지 가지면서 러시아와의 계속 항전을 지금 전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미국과 같이 협의된 대러시아 봉쇄 작전이라든가 전략이니까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형태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축으로.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지원 계약으로 상정했다는 건 상당히 그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과연 우크라이나 지원의 명목으로 군사적인 재무장을 강화하면서 긴장을 강화하는 시점에 우리나라는 여기에 안갈수 없다. 우리나라도 결국은 일본이 가듯이 우크라이나의 지원이나 명목이라든가 어떤 형태로라도 그쪽에 발을 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긴장이 더 고조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데에 대한 그 전체적인 미국의 정세라든가 이거는 트럼프가 될 경우에 최소한 그 트럼프가 주장한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 또 김정은과의 핵 문제 해결로 남북한의 긴장 완화, 뭐 이런 문제들을 주장하면서 또 나토와는 또 나토로 해서 미국이 더 지원을 하지 않고 나토는 독립적으로 국방력, 방위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하면서 미국이 한발 뛰는 입장,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트럼프 입장이다. 그다음에 중국은 역시 이제 민주당과 같이처럼 강력하게 제1의 미국의 주적으로서 중국을 향해서는 관세를 뭐 관세 블록을 맺어서 중국을 좀더 경제적으로 압박하겠다는, 그래서 미국의 번영을 더 추진하겠다. 이건 이제 트럼프의 4년간의 공약인데, 지금 민주당의 글로벌리스트들은 트럼프가 4년 집권된 이후에 다시 또 민주당 정권을 잡았을 때에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이러한 그 세계 전략, 군사 전략이라든가 소위 이건 민주당이 갖고 있는 글로벌리스트들이 갖고 있는 세계 전략들을 그대로 추진하라고 하는 정책들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시연되고 있다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 놓고 보면서 향후에 이제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요번 오늘 과제는 오늘 지금 우리 이현희 박사님하고 토의한 내용은 우리 한반도가 긴장이 고조화되고 있고 또 미국이 국제 정세상으로 미국이 갖고 있는 그 미국 자체의 본질적으로 계속적으로 국제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대리전쟁의 형식으로 어느 형식으로 지금 세계가 불안정의 시대로 가고 있다. 거기에는 지금 얘기하는 그 책임 윤리와 신념 윤리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봤을 때 미국은 그 신념 윤리의 개념에서 모든 것이 지금 세계 정세를 지금 움직이고 있다. 물론 여기 이제 브릭스라든가 미국의 패권을 단극화에서부터 탈피하려고 하는 뭐 인도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뭐 이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 브릭스가 또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아직까지 미국의 패권은 패권입니다. 단국으로서 세계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때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갖고 해야 될그 안보라든가 향후 정세를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런 그 미국이 갖고 있는 실제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보는 팩트를 가지고서 한반도 긴장과 한번 상관관계를 좀더 공부를 해보는 것으로 다음 시간을 같이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